왜들 그렇게 봐? 어서 받은 초콜릿이나 드시게나. 그래, 걸레질은 우리가 할 테니까 마음 편하게 먹어. 우리 니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니까. 악명높던 소대 실세들의 갑작스런 변화는 충격적이었다. 도대체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2월 14일 군대에서 맞는 첫 발렌타인데이다. 소대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폭발 일보 직전이었다. 멧돼지한테 바치는 괜찮아? 아프긴 한데 괜찮습니다. 멧돼지한테 바치고서도 그 정도면 진짜 너 천만다행인 거야. 주마! 주마! 니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프가 왔대. 누구한테 온 겁니까? 아, 어디 보자. 이영주! 이병영주! 그러고 정진욱이! 이병정진욱! 자! 감사합니다! 이야, 일만을 능력 있네! 저 행복하네. 에? 그게 답니까? 아직 하나 더 남았다, 자식아! 저 누구한테 온 겁니까? 어디 보자. 백봉기. 이병 백봉기. 와. 맛있게 먹으래. 감사합니다. 엄청 크다. 와 진짜. 이종우, 니네 이마 그동안 뭐했노? 뭔데 이 자식. 오, 말도 안 돼. 야, 백봉기. 정말 너한테 온 거 맞아? 누구한테 온 건데? 그야, 제 여자친구지 말입니다. 이야, 요즘 들은 개그 중에서 제일 빵 터지는구만. 여자친구라니. 거짓말하지 마. 이 얼굴의 여자친구는 무슨. 참, 아, 저 진짜 여자친구 있습니다. 사진 보여드립니까? 자, 보십시오. 널 만날 리가 없어. 영웅의 합성이야. 합성. 그래, 어서 거짓말이라고 말해. 거짓말이라고 말하란 말이야. 저, 아, 그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거라도 하나 드시지 말입니다. 어, 이것도 드시지 말입니다. 이것도 저. 니들 우리가 불쌍해 보여? 초콜릿 받으니까 눈깔에 배는 거 없냐? 아! 그리고 누가 내 무반에서 초콜릿 먹으래? 소대 분위기가 개판이구만 아주! 군대 잘 돌아간다! 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용서받는 게 니들 소원이냐? 예, 그렇습니다! 초콜릿에 써있는 알파벳으로
드래곤볼이라는 단어를 완성해오면 너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찾아라! 알파벳 초코 드래곤 볼! 볼! 그 후로도 초콜릿을 받지 못한 솔로들의 꼬장은 점점 심각해져 갔다. 빨래하다 말고 초콜릿 좀 먹고 있었군. 여기가 만든 시식코너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군생활 끝나나? 잘못했습니다! 잘못하면 군생활 끝나나?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면 뭐 뒤로 그럴 건가? 아,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지, 밖이야? 응? 응? 미쳤나, 이 신병 나부레이가 기침을 해! 김병장님! 그러지 마시고. 오! 너 누가 전투와 닦으면서 초콜릿 따위를 까먹으래? 누가? 죄송합니다. 국민 혈세로 보급된 신성한 전투화를 닦으면서 감히 초콜릿 따위를 까먹다니. 네가 제정신이야? 넌 옛날 같았으면 종살 까며 종살 까마라!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좋아. 용서해 주지. 내기에서 이긴다면 말이야. 실시. 실시! 대명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초콜릿 안 먹겠습니다! 내가 이 손바닥 미치기로 벽만 넘어뜨린다면 쿨하게 용서해 준다니까. 초콜릿 받은 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힘내. 힘내라고! 점점 강도를 더해가던 솔로들의 광기는 끝내 끔찍한 사고를 불러오고 말았다. 오늘 오후 서울시내 한복판 한 여대생이 달리다가 이병 이용주 작업 복귀했습니다. 씨가 극적으로 탈출한 것입니다. 납치된 지 14시간 만입니다. 큰 대자로 드러나 있었는데 뒤에서 마침 차가 안 와가지고 다행히 뭐야? 신병 저 자식 초콜릿을 또 받은 거야? 저런 죽일 놈 같으니라고. 뭐 부러운 건 아니지만 그냥 뭐가 들었나 구경이나 한번 해보지 말입니다. 이 초콜릿만 봐도 분노와 뉴런을 타고 대뇌 전두엽을 쥐어뜯는구만. 스트레스에 초콜릿이 그렇게 좋다는 내 말입니다. 그럼 치료를 위해서라도 빨리 먹어 치워버리지 말입니다. 미스김이 초콜릿을 갖고 왔다고. 네, 그렇습니다. 대여반 침상 위였습니다. 침상. 설마 아니지? 아니지? 아닐 기다.
아니다! 아니야, 이 무슨 이 녀석들! 이 녀석이 뭔데!